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임시정부 형성과 수립 과정에서 당시 기독교인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임시헌장 중심에 기독교 신앙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에는 임시정부와 기독교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선결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 임시정부와 기독교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기독교가 임시정부 수립 그 활동을 할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듣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1919년 3월 운동 직후 독립운동을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성이 이렇게 대두되었는데요. 독립국이 되려면 정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독립운동가들이 세 곳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서울에서는 한성정부, 그리고 해외 한인이 당시에 가장 많았던 러시아 연회주에서 대한국민의회, 그러니까 노령정부라고 하고요. 또 중국 상해, 우리가 잘 보고 있는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요. 함성정부는 그 기독교, 감리교, 이규광 목사가 중심이 되었고요. 이승만이 집정관 이제 총재를 맡았습니다. 이게 대통령 역할인데요. 이들은 민주제와 대의제를 실행해온 기독교인들이었고, 민주공화제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내는 일본의 감시와 박해가 심해서 임시정부가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연해주에 있는 노령 임시정부는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했고, 그곳에도 일본의 세력이 강해서 유지되기 힘들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가깝고, 일본 박해도 피하면서 미국과 연락하기 좋은 상해로 임시정부가 나중에 통합됩니다. 통합된 임시정부가 된 상해정부는 한성정부들 그대로 계승한다고 해서 강요들도 한성정부의 강요들을 그대로 선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상해정부는 상해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기독교 정신이 강했던 한성정부를 계승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임시정부의 형성 과정은 기독교인이 중심이었다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기독교인이 중심이었다라는 사실, 뭐 다시 들어도 또 놀라운 마음이 드는데요. 좀더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 상해 한인교회가 중심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당시에는 기독교인 청년들이 독립운동을 상해에서 펼치고 있었는데요. 그 유명한 신한 청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한 청년단 멤버 대부분이 상해 한인교회 신자였습니다.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에 따르면 신한 청년단 창립 멤버 가운데 여운형과 선우혁은 당시 전도사였고요. 한진교는 회계집사였고, 김철, 정덕수, 조동호 등이 신자였다고 합니다. 신한 청년당은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송하고, 또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당시 일제 통치의 상황을 알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독립청원서를 보낸 독립단체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상해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해합하고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도요, 1914년 설립된 상해 한인교회가 그 있었기에 근거지가 될수 있었습니다. 상해 한인교회는 당시 상해 기독교 남자 청년회, 기도 YMCA, 그리고 피치 선교사와 협력해서 상해 한인들을 규합하는 역할을 하고, 또 미국, 러시아 등 해외와 국내에 있는 독립사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그런 수행을 했다고 기독교 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청년단을 중심으로 한 상해 기독인들은 각처에서 이제 몰려드는 독립군들과 함께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온 현순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당시 정동교회 담임 목사였는데요.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는데, 그는 이제 민족대표 33인이 파송한 인물인데요. 상해 기독교인과 임시정부를 만드는 그 실무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당시 임시정부 최고 지도자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어느 정도나 됐나요? 1919년 4월 10일 상해에 있는
운동가들이 모여서 예. 그 음시국회, 그러니까 음시의정원을 구성하고 헌법을 만들고 주의 주요 이제 직책을 선출했는데요. 예. 이때 회의에 참석한 인원이 29명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11명이 기독인이었습니다. 이 중 6명은 이제 상해 한인교회 신자였다고 합니다. 네. 임시의정원에는 대정교인 교인도 7명이 있어 참석했는데요. 네. 당시 회의가 기독교적인 분위기가로 형성됐고 대정교인들은 그냥 참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임시정부가 출범했을 때 당시 최고 지도자가 였던 국무총리에는 예. 잘 아는 대로 우리 이승만 박사가 선출되었고요. 내무총장에는 도산 안창호, 외무총장에 김규식이 선임되는데 모두 기독인들입니다. 예. 그중에서 안창호는 나중에 교포들의 현금을 가지고 와서 임시정부 건물을 얻고 또 강료들의 월급을 주는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예. 또 당시 의정원 부의장으로 손정도라고 있었는데요. 예. 이분은 경남 강서 출신의 목사였습니다. 네. 의정원 2대 의장도 지냈고 강료도 했는데요. 그는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기초를 세우고 임시정부를 통합하는 데도 커다란 이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예. 임시정부가 통합 이후에도 주요 정부 요인 중에서 9명 중 6명이 기독인이었는데요. 예.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그리고 안창호 등이 중심 인물로 활동했습니다. 네.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사실상 새 지도자를 중심으로 통합 임시정부의 출범이 가능했다는 의미에서 상해 임시정부가 삼각정부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임시정부의 역사는 기독교와 불가분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 상해에서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헌장, 그러니까 임시정부 헌법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기독교 사상이 있다 이런 주장도 또 제기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사실인데요.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 기독교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예. 서울신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박명수 교수입니다. 네. 박 교수는 임시정부와 기독교와 관련된 논문과 강연을 이미 여러 차례 발표했는데요. 최근 한국복음주의 원래에서 그는 현장 전문의 신인일치로 중의 협응하여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요. 예, 예. 이는 새 정부 수립에 대한 신앙적 표현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진 나라라는 의미라는 것인데요. 예. 기독교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또 임시현장 7조에도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뭐 지나여 네. 인류 평화 합병에 공인하여 뭐 이런 내용이 뭐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박 교수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신 나라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또 임시 현장에 붙어서 발표된 선서 마지막 부분의 문장에도 신의 국가의 건설에 기한 기초인이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건설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또 주장했습니다. 예. 이는 대한민국은 지상의 한 국가가 아니라 네.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사실로도 참 놀라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임시헌장에 나오는 신이라는 말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일부 학자들은 임시헌장에 나오는 신이라는 표현이 대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사상에서 유래한 것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 박 교수는 이에 대해서 그거는 현장이라는 특징상 특정 종교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종교를 포함하려는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이것은 동시에 기독교적인 성격이 강하고 현장 자체가 기독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대종교 관련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예. 박 교수는 그 근거로 먼저 1919년 2월 대종교 출신 독립운동가들 중심으로 만주와 북경에서 작성된 독립선언서가 있거든요. 예. 그 선언서 마지막 부분에 황황일신, 뭐 천인합인,
상제 등 신의 표현이 대종교적이거나 중국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데 비해 그 임시정부 헌장에서는 예. 기독교에 가까운 신이라는 표현을 택하고 있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 해외 교포들은 새로운 나라가 기독교적인 국가를 새로운 나라는 이제 기독교적인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 주장을 했었는데요. 대표적인 분이 이제 이승만인데요. 예. 그는 연설에서 새로 세워진 나라는 예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당시 미국 교포신문인 신한일보 1919년 6월 10일자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예 한글로 그렇게 바꾸어 보도를 했습니다. 예. 예, 무엇보다 임시 의정에 참여하고 있는 가장 많은 숫자들의 이제 강요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예. 현장의 신이라는 그 단어를 기독교 하나님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박 교수가 예.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뭐 글자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제헌국회도 기도로 시작했던 거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대한민국 정부 제도에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봐도 좀 무리가 아닐 것 같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상해 헌장은 대의민주주의와 공화제를 천명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시헌장에 앞서서 1907년 제정된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먼저 대의제와 민주공화제가 등장합니다. 예. 예. 이미국 장로회의 신대 교수는 한국 장로회는 1907년 교회를 이끄는 대표를 교인 중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의 헌법을 제정했다면서 왕정에 이어 주권을 잃은 나라에 살면서도 대의민주제대가 담긴 헌법을 가진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특히 임 교수는 이런 점에서 공화제와 대의민주제를 명시한 상하이 임시정부 임시헌장과 장로교회 헌법은 민주공화제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면서 이것이 장로교 교인들로 하여금 독립을 위한 3.1운동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에 적극 투신한 배경이 되었다고 그렇게 네.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말한 박명수 교수도요. 민주주의는 상당 부분 기독교 교인들에게 시작되었고 발전되었고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1924년 전도교 잡지 개벽에서도 아이널 칸에게도 그렇게 잘 나타난다면서 이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전도교인들까지 민주주의가 기독교에서 유래했음을 수용하고 있다는 걸 네. 의미한다고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예. 예, 영국과 프랑스, 뭐 서구에서는 유혈 사태, 뭐 이런 혁명적 사건을 통해서 네. 공화제가 등장됐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정부가 수립 제기 전에조차 이 공화제를 얘기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고요. 예. 당시에 미국 선진국 미국에서는 여성들에게는 참정권, 그러니까 투표권을 이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양의 작은 나라, 그것도 식민지인 나라에서 남녀노소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 참정권, 대의민주제들을 채택했다는 것은 정말 혁명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독인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대의민주제와 공화제가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기독인들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마치 숨겨놓은 사실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100년 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근대 역사 속에서의 기독교의 가치와 역할이 바로 알려지고 또 그런 정신들이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황승현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